인천 시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더운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는 자연의 법칙처럼 코로나도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바탕으로 학교와 사회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9월 18일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 모두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바라셨을 텐데 거리두기 명절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결손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은 물론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 교육 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9월 6일부터 안심하고 등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천시 교육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교육 환경 아래 학생들이 교육 결손 없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항상 인천 교육을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인천 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금년 추석 따뜻하고 의미 있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가정에 웃을 일만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